안녕하십니까. 백산대장 산얼음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산이라면 어느 곳이든 찾아가는 산얼음TV입니다. 국립공원 속리산에 왔습니다. 자연학습원에서 출발하여 삼산, 일봉 산행으로 가령산, 무용봉, 낙영산, 도명산으로 하산하려 했는데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계곡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학습원에서 화양계곡 따라 2km 지점에 있는 학수대에서 도명산, 낙영산, 무용봉, 가령산으로 원점회귀 산행을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저 자연식당 앞입니다. 도로변에 지금 현우치 자연휴양림에서 화양천을 따라서 파천으로 해서 학수대까지 가서 이제 도명산, 그래서 도명산에서 낙영산, 무령봉, 가령산 그래서 원점 회귀하는데 일단은 물이 좀 많이 빠질 거랍니다. 산행을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는 자연학습장, 충청북도 자연학습장을 지나서 이제 저기부터는 차량 통제 구역이 되겠습니다. 화양동 분수 쪽으로 이제 쭉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습원 지킴이 이렇게 여기 입구가 되겠고요. 좌측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개의 산과 한 개의 봉우리. 화양 계곡을 출발해서 도명산, 낙영산, 무령봉, 가령산, 자연학습 양쪽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오늘 총 산행 거리는 약 10km. 산행 시간은 7, 8시간으로 잡겠습니다. 자연학습로 따라서 이제 한 30분 이렇게 소요되겠습니다. 여기 중간중간 가다 보면은 좌측에 계속 계곡을 따라가게 됩니다. 파천까지 약 15분 소요되겠습니다. 그럼 부지런히 이제 학수대로 이동하겠습니다. 자연학습원에서 2km 약 30분 내려왔고요. 지금 도명산 2.8km, 저 밑에 주차장은 2.5km입니다. 도명산 2.8km 바로 이제 좌측으로 오르겠습니다. 학수대, 이 바위는 화양고국 중 제8고급으로 큰 소나무들이 운치 있게 조화를 이루며 우뚝 솟은 바위산으로 청하기 바위에 둥지를 들고 알을 낳았다 하여 학수대라 부르기도 합니다. 학수대를 보고 가겠습니다. 자, 도명산 오르는 다리입니다. 다리를 건너면서 상류 쪽입니다. 물이 많이 흐르고 있고요. 이제 하류 쪽입니다. 좌측에 계곡을 쭉 오르는데요. 어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물소리가 시원합니다. 자, 오늘 습도가 좀 많기 때문에 산행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 해발 280m 지점인데요. 여기부터 이제 등산로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계곡을 이제 벗어나서 능선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제 가파른 등산로를 따라 오르게 됩니다. 도명산은 국립공원 속리산에 속해 있으며 해발이 좀 나지막한 609m의 산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등산로가 그래도 이제 여기는 잘 정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이제 마을 석불도 보고요. 암봉들, 암부들 또 이름도 많은 바위들을 샅샅이 보면서 이동하겠습니다. 25분 올라온 지점 해발 여기는 359m, 도명산 1.7km 남은 지점입니다. 오르다 보니까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딱 지켜 있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아, 커다란 바위가 이렇게 둘이서 의존하고 있어요. 저기 이제 좀
가파른 데고 난간대도 이렇게 해놨고 여기가 이제 낙석지요. 낙석 위험지구입니다. 아 여기 지금 가파라요 지금 이렇게. 지금 위험한 곳은 이렇게 난간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안전한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코끼리 바위를 보고 있습니다. 와, 바로 마예석불 괴산 도명산 마예삼존 불상입니다. 천혜의 명작입니다. 명작. 자, 저 위에 갓을 딱 서 있듯이 완전히 작품입니다. 저 돌도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에 위치했으며 이 불상은 기역자로 꺾어진 암벽의 선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른쪽 불상은 9.1m의 규모의 안면의 길이만도 2m에 이르며 세 불상 중 가장 세련된 솜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앙의 또 하나의 불상은 더욱 커서 전체 높이 14m에 이르고 있는데 정면상이다. 하반신까지는 선각으로 조성되어 있다. 또 하나의 불상은 동떨어진 암벽에 조각되어 있는데 5.3m의 규모이며 이 마예 불상은 고려 초기에 유행하던 선각 마예 불상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정상을 향해 가겠습니다. 아, 이거 상거리에 도착했습니다. 학수대에서 2.5km 왔고요. 바로 이제 도명산 300m 올라가면 됩니다. 직진해서 올라가면 공림사로 내려가게 됩니다. 도명산 오르기 전에 마예불상까지 1시간 15분 걸렸습니다. 도명산 정상으로 계속 오르겠습니다. 가파른 구간 올라가면 이제 도명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철계단을 오르면 되겠어요. 자, 바위 틈 사이에 이렇게 누숭들이 아 멋있게 자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이거 소나무 완전히 바람 모든 것을 헤쳐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 줄기가 이리 있고 저리 있고 베베 꼬였어요. 바로 옆에 정상입니다. 소문산 국립공원 도명산 해발 643m 학수대에서 1시간 30분 소요됐습니다. 첨성대로 하산하는 코스인데 주변의 누성과 아름다운 정상 주변을 살펴보면서 약 1km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 낙영산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통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아, 바로 이제 또 통과하니까 이제 또 밧줄을 타고 내려가야 합니다. 동영산에서 12여분 내려온 지점에 다시 뒤돌아 봅니다. 동영산 정상 저 뒤에 코끼리 바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등산로가 아주 특이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비가 오고 가면 미끄러워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첨성대로 조금 더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낙영산
말 그대로 그림자가 떨어진다는 산이라요. 낙영산입니다. 지금 낙영산으로 출발합니다. 산에서 이제 300m 다시 내려와서 학수대는 아까 올라온 곳이고요. 공림사로 가면은 공림사 가다가 이제 좌측으로 가면은 되겠습니다. 정상에서 바로 내려와서 이렇게 커다란 바위 밑에 쉼터 잠시 쉬어서 갈 곳입니다. 낙영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기차 바위가 이렇게 더 가까운 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뒤에 코끼리 바위. 공림사 2.1km 남은 지점인데요. 야, 괴산 미륵 산성이 좌측에 있는데 여기는 지금 갈 수가 없고요. 동영상에서 600m 올라온 지점이고요. 우측에 커다란 어마어마한 바위가 암벽 타시는 분들은 참 좋겠습니다.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제 계곡 내려가서 이제 어제 비가 많이 왔기에 이렇게 물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이런 날은 습기도 많고 바위도 미끄럽고 정말 안전산에 해야 될 것 같아요. 토명산에서 지금 낙영산 산거리까지 왔습니다. 낙영산 여기 좌측으로 올라가면 이제 500m 가파르게 올라가면 되고요. 지금 토명산에서 지금 1.4km 올라온 여기 산거리입니다. 여기 직진에 내려가면 공림사. 공림사 1.3km. 우측으로 보면은 지금 아까 성곽이 쭉 있는 곳이에요. 낙영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해발 587m. 여기 한 100m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낙영산으로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자, 앞에 소나무, 토종 소나무가 아주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줍니다. 뒤돌아 봅니다. 도명사입니다. 아, 조금 오르니 낙영산에 도착했습니다. 684입니다. 표지석이 덩그러니 서 있고 울창한 나무숲 때문에 조망을 감상할 수 없습니다. 무영봉으로 출발합니다. 잠시 후 안부에 오르니 돌에 박힌 듯 소나무 분재가 수백 년의 세월을 보여주고 있고 바위 형상이 아주 특이합니다. 코끼리 바위인가? 비석 바위. 여기도 독특한 바위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주연자 바위도 있고요. 잠시 여기서 둘러보겠습니다. 괴산 미륵산성이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무령봉 가기 전에 헬기장을 만납니다. 자, 이제 안봉에서 무령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괴소 내려막길입니다. 낙영산에서 헬기장까지는 좀 수탄한 등산이었었고 헬기장에서 여기 내려오는 아주 가파르고 돌이 있고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지금 물에 젖어서 돌이 그리고 가령산 3.2km 남아 있는데요. 여기는 해발 593m
740입니다. 보십니다. 고조차기 때문에 어쨌든 상당히 가파른 등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가령산 가기 전 무릉봉까지는 대단히 가파르겠습니다. 아, 돌이 파도 같네, 파도. 송리산 줄기가 지금 구름 사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가파른 등산로에 이렇게 난간을 설치해놨네요. 아, 이것이 없을 때는 정말 힘들었겠어요. 아, 날씨도 이제 꽤내고요. 최고봉을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힘듭니다. 아, 뒤에 도명산 앞에 낙영산. 아, 여기 송리산이 딱 나타납니다. 무릉봉 맞습니다. 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괴산의 명산 742입니다. 자, 여기는 그렇게 조망도 없고요. 무릉봉에서 가령산으로 출발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높낮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낙영산에서 1.9km 온 지점. 네, 가령산 2.3km. 가령산 가다가 좌측으로 이렇게 보면은 저 앞에 도명산이 바위야. 바위 한 봉이 앞에 있고요. 이 앞에 낙영산. 능선이 쭉 펼쳐지고 있고. 저 내려온 제일 높은 곳이 그래서 내려왔어요. 무령봉. 1km 정도 남은 가령산. 그래서 조망을 보고 있습니다. 송리산 국립공원 가령산 맞습니다. 가령산은 해발 642m고요. 학수대를 출발하여 두명산, 낙양산, 무령봉 있고 마지막 가령산입니다. 남은 2.8km 가령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바위가 아주 멋들어지게 있습니다. 자, 앞에 마지막 동영상을 보고 가겠습니다. 아, 이 앞에 붕어바위입니다. 밑에 엄지 바위. 여기 마지막 암릉 구간, 우영 구간입니다. 이제 여기만 지나가면은 순탄한 등산로가 되겠죠. 지금 여기서 내려왔고요. 쭉 이어지는 저 앞에 백대가 능선 따라서 휴양산 정상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발한 충북 자연학습 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책로를 쭉 따라서 지금 저 앞에 보이는 하양계구. 자, 위에 학소대 다리가 보입니다. 그 학소대 다리를 건너서 좌측으로 계속 지나면 도명산, 저 앞에 뾰추간산, 도명산까지 해서 지금 다시 원점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 돌 모양을 자세히 보세요. 사람의 얼굴 같잖아요. 거의 얼굴 두상. 오늘 송리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도명산, 낙영산, 무명봉, 가령산 산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구독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한국의 산악, 아름다운 모습을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속에 풍덩 들어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칩니다. 아, 요 앞에가 건너가는 징검다리인데 지금 도시 물속에 잠겼어요. 이제 위로 건너왔습니다. 시원한 하얀 계곡.